로빈이네. 나 이제 폴로닉스 회원이야. 아, 네, 홀로넥스 회원. 아, 회원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블록체이너즈 포크 2. 네, 저희가 새로운 부분을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도 아, 비트코인은 이런 거구나, 블록체인이 이런 거구나, 한번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다 했고, 그러면 누나가 이제 한번 폴로니엑스를, 네, 가입하기. 자. 또 영어 테러구나. 이블킥 누나. 자, 이벤트 할게요. 자. 이블킹.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 create an account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렇죠? 아카운트를 만들고, create an account. 타다. 오케이. 자. 어카운트를 자, 만드세요. first name. 자, 이건 하죠. 이름. 성,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비번 반복,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만들면 되겠죠. 비밀번호 넣고 갔죠? 이메일 넣고 해서, 이메일에서 확인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나 이메일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폴로니엑스고요. 지금, 뭐, 다 영어죠? 영어에서 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뭐, 여기에 보시면, 뭐, 줌, 이거는 시간대로, 얼마나 할수 있고, 캔들스틱, 이거는 뭐, 이거 다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실 거고. 여기 지금 팩텀으로 해놨는데, 비트코인으로 맞출게요. 자, 바이 비트코인 하면, 뭐, 여기 쭉쭉 이렇게 나와 있고, 스탑 리밋, 이게 지정가죠? 지정가. 지정가를, 아, 사실 이게 지정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리밋을 두는 거예요. 제한해서, 뭐, 어느 가격이 오르면, 얼만큼 가격이 주문이 들어가라, 이런 거고. 이거 이해 안 돼. 한 번만 더 해줘. Buy BTC 매수. 네. 매수. 코드 매수예요, 네. 이걸 사요. 네, 난 셀 이거를 BTC 팔아요. 파는 거고, 스탑 스탑 리밋은, 리밋은 지정가. 아니요, 아니요. 왜? 이게 지정가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시장가는 없어요. 아, 그러면 시장가는 오케이. 없고, 내가 만약에 1,300원에 비트코인을 살 거야. 네. YBTC에서 1,300원 넣고. 네. 해보세요. 잠깐만. 예를 들어서, 네. 프라이스. 아, 지금 130이구나. 네. 아, 그걸 누르지 말고, 네. 네. 1,800불인데, 아, 달러로. 불로 해야 되는구나. 지금 달러로. 현재 1,800불이면. 지금 여기 밑에 쭉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다 나와 있죠. 그럼 지금 뭐가 가격이 어떻게 되시냐. 1,400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1,400불에 살게요 라고 했을 네, 때는 1,400불. 1,400불 써주고 산다는 거죠, 지금. 살때그 다음에 1,400에 0. 뭐. 보세요. 0.5만 살게요 라고 가정을 그러면, 하면 달러가 내가 뭐, 몇 불이 필요한 거죠? 쓰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현금이 이만큼이야 네. 라는 뜻이고 네. 팔 때도 똑같이. 네, 팔 때는 똑같죠. 근데 이제 스탑 리밋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탑 리밋. 자, 이거 보이시죠? 스탑 리밋. 스탑 리밋은, 코빗에서는 이게 아마도, 코빗에도 이거 있나? 근데 스탑 리밋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at's this? 아, 잠깐, 죄송합니다. 스탑 리밋을 하면 이런 걸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1,500불이 되면, 1,500불이 되면, 1,400불 가격으로 5비트코인을 팔아,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1,500불, 그 현재 가격이 1,500불이 되면, 되면 그 아래로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뭐 1,400불 가격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오케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 1,500불 아래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1,500불의 시장가가 되면 1,400불로 1,400불로 5BTC를 판다는 주문을 넣어라. 그러면 1,500불에 제일 가까운 주문부터 다 일일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499불, 1,498불, 1,497불 거기부터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난 1,400불에 팔겠다고 리밋을 해놨잖아. 1,400불을 판다는 거는 1,500에서 1,400 사이에서 위에, 그러니까 1,500에 가까운 수부터 쭉 하는 거지. 1,400부터 파는 오케이, 게 오케이. 아니에요. 아, 구간. 네, 구간. 네, 구간을. 감사합니다. 네, 구간. 오케이. 네, 제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자. 이 구간 안에서 팔아주세요. 네네네. 순서대로. 네. 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이거 바이 하고 셀로도 이거는 지금 올라가 있는 이거는 지금 사는 거, 아, 사는 그거 사고 매도 매수 매수하고 있는 이거 사람과 매도고 매도하고 있는 사람. 여기 밑에 마켓 뎁스가 나오죠. 이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 이 부분이 시장가고요. 맞죠? 이게 사람들이 지정가. 근데 어느 가격에서 사람들이 지정을 많이 해놨는가? 지금 딱 보면 여기는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초록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볼수 있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빨간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녹색이 사들이는 사람인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낮아서 사들이는 사람이 많아진 거지. 맞아요. 상대적으로 많다는 말. 한동안 되게 많이 팔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절반 이상 팔리지 않았어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나라에서 ETF가 통과가 안 됐을 때, 코빗은 의외로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새벽 1시였기 때문에. 잤어 다들. 그런데 여기는 미국에서는 낮이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매도 어마무시하게 이 빨간색이 커졌죠. 엄청 많이 팔았어. 막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지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조금 팔았죠. 조금 팔았고 그 뒤로 떨어졌어.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후폭풍이었기 한 타임 늦게 떨어진 때문에. 거야. 왜냐면 다 자고 한 있었으니까. 타임 늦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타임 늦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뭐 24시간 동안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팔아야지 내가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가, 그거를 알수 있으시겠죠? 그 자. 어떻게 될지도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아? 떨어질 거라는 이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 코빗에서도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가격이 걸 떨어지죠. 예상을 하고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비트코인 판 거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 폴로니스 비트코인을 사려면 달러 결제를 해야 하는데 달러에 통화만 하고 폴로니스 당연히 비트코인 주격이 맞아요. 그거예요. 폴로니스는 달러 결제를 못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US 달러라는 거 있잖아요. USDT. 이거는 US 달러 토큰이에요. 토큰. 이 토큰을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만 토큰 그러니까 만 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코빗 지갑으로 옮겨서 현금화 시켜야 네, 돼. 맞아요. 아니면 코빗에서 원화로 사서 그거를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서 그 비트코인을 폴로닉스 지갑으로 옮기고 그거를 반복해야죠. 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누나? 당장은 없으신가요? 지갑 만들어야 되지 않아? 아,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마이 오픈 오더 이거 있잖아요. 마이 오픈 오더 이거는 지금 여기 지정가로 넣은 것들. 그게 여기서 뜨고요. 지금 진행 중인 주문, 진행된 주문. 트레이드 히스토리 이거는 지금 금방 결제된 것들. 맞죠? 쭉쭉 올라오고 그리고 마이 트레이드로 넘어가면 내가 결제한 것들. 내 내 주문이요. 주문들이 주문이 여기 쭉 뜨고. 여기 노티스는 이건 뉴스고요. 이거는 뭐 아실 거고 이거를 사용하시면 뭐 줄었다 높게 할 수, 크게 할수 있고 트롤박스 이거는 사람들이 채시나 뉴스 그런 거 올라와요. 트롤박스는 그 트롤이라는 게 당연히 모르는 그좀 멍청한 척하는 거잖아요. 맞죠?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트롤박스에서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올라오지만 동시에 ETF가 떴을 때 ETF 결과 발표가 났을 때 트롤박스의 실시간으로 제일 먼저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편으로는 유용하다는 거. This is crazy. The room is strong. 지금 욕도 많이 나오고 SEC나 No Clover 블라블라 많이 많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위에 마켓은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는 모든 그 화폐 종류 쭉 있죠. 이더리움을 살수 있는 거. XMR은 모네로 맞죠? 모네로로 살수 있는 거. USDT는 달러로 살수 있는 거. 달러 토큰으로. 여기서 이제 뭐 이거를 누르면 뭐몇 주씩 표시할 것인가. 이제 오른쪽이 뭐 예측 가치.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양 이름. 그다음에 이 별표 이런 걸 하면 뭐를 보이고 뭐를 안 보일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려고. 자, 여기까지는 했죠. 위에 보시면 마진 거래 있죠? 마진 거래. 네, 위험한 마진 거래가 있고요. 이 여러 돈 빌려서 하는 거. 돈 빌려서 하는 거. 돈 빌려서. 그다음에 내가 대출을 해 주는 게 있어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마진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빌려 줄수 있어요. 마진 거래도 P2P구나. 네, 맞아요. 다 P2P가 돼 오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돈을 벌수 있는 게좀더 다양하죠. 그러면 내 랜딩을 해줬어. 근데 회수가 안 되면 어떡해? 얘네가 회수하죠. 어쨌든. 아, 얘네가
빌려주는 것과 해서 하는 것의 거래소도 블론이엑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을 여기로 어떻게 옮겨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역사고 transfer balances. 자, 이거는 exchange랑 마진이랑 lending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안 보여줘도 되고, 그 다음에 deposits and withdrawal 여기 갑시다. 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는 숨기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언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비트코인이 있는 이 수도, 폴로닉스에 있는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종류, 이 화폐들이 뜹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폴로닉스의 지갑에 넣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를 눌러야 될까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여기에 지갑에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그거 하고 싶었어.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일단 비트코인을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 BTC 아 있네요. 맞죠? 그럼 쭉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세요. 나는 비트코인 밸런스 디포짓이 있죠. 그럼 디포짓이 withdraw예요. 디포짓에 집어넣는 거 withdraw 출금. 네, 그럼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빗에서 출금이고 여기서 입금이잖아. 그러면 그치? 비트코인 입금 주소가 나와요. 음흠. 보이시죠? 야, 비트코인 입금 주소. 자, 그럼 여기서 띄워도 되는 거야 지금? 네네, 이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거래소 주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누나 거기 코빗 출금에다 이 주소를 넣고 뭐 예를 들어 10비트코인을 보내면 여기 코빗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네 송금하면 되는 거잖아. 네, 송금하면 돼요. 오케이. 그 QR코드로 해도 되고. 자, 쉽죠? 오케이. 그 다음 출금을 할 때는 똑같이. 출금하면 어디서 어느 주소로 얼마를 보내야 되나. 오케이. 네, 쉽죠? 진짜 쉽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BTC를 가지고 있던, 내가 현재 여기서 BTC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거야.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고 싶어 네. 라고 한다면, 자, 그러려면 익스체인지에 가서 지금 US 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어떻게 바꾸냐 그 말이죠. 링고. 자, 누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비트코인을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누르면 지금 여기 BTC, USDT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두 개에 관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눌러볼게요. BTC에서. 그러면 이더리움 BTC가 나와요. 그럼 여기 실제로 주민을 해보잖아요. 줌을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 마지막 가격은 0.04545 BTC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의 BTC가 1 이더리움이란 말이에요. 맞죠? 비슷하죠? 왜냐면 5만 원대니까 지금 0.0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내려가서 똑같이 해요. 나는 아예 코빗이랑 똑같구나. 이건 이거는. 완전히 똑같아요. 오케이. 나는 뭐 얼마 얼마 비트코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더리움을 사겠다. 1비트를 가지고 이만큼의 이더리움을 사는데 얼마 드는지를 밑에 뜨니까 네. 그거 보고 네. 마음에 들때 팔고 사면 되는 거. 네,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사실, 이거 설명됐죠?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도 우리나라의 거래소 같이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내가 매일 출금할 수 있는 돈, 입금할 수 있는 돈, 입금은 아니, 출금할 수 있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그게 지갑으로 옮길 때 엄청 귀찮아. 네네네. 수수료 매번 들고 끊을 때마다. 그렇죠. 여기를 보시면 1등급은 매일 2,000불 출금할 수 있다. 2,000달러를 출금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급을 검증을 받으려면 이러면 25,000불, 하루에 25,000불을 빼시고 그럼 2,500불 정도, 2,500만 원 정도 되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폴로니엑스에 추가적으로 길 주소, 그러니까 주소죠. 우리 집 주소, 그 다음에 도시, 주, 그 다음에 포스털 코드는 우편번호. 전화번호는 아까도 어떻게 쓰십니까? 물어봤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쓰죠. 8이라고 쓰겠다. 82, 그 다음에 뭐, 010이 아니라 10, 10.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date of birth. 그러니까 생년월일 쓰고, 네, 달날년. 달날년. 그 다음에 SSN 패스포트 아이디. 이거는 여권 번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포토 아이디, 내 그러니까, 얼굴. 내 여권 아이디를 딱. 찍어서 스캔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여권을 들고 있는 거를 오케이. 찍어서 또 보내요. 여권에 사진 있는 부분을 스캔을 하고, 내가 그 여권이 있는 부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네, 스캔하고. 맞아요. 그렇게 두 개를 보내.
보내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땡글이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게 등록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던데, 제가 이거 레벨 2 이게 확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뭔가 잘못한 찰자나 거. 네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레벨 2까지 해서 하루에 2,500불 빼는 거, 2,500만 원 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이거는 네 코빗이랑 같죠. 네 코빗이랑 같게 이거는 하려면 이제 네, 직접 연락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 내용을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I agree to the terms of use 하고 save approval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OK가 떨어지면 내가 레벨 2가 되는 네, 레벨 2가 바로 돼버려요. 자, 질문 또 있으세요? 없어. 없죠?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를 비트코인 내 지갑으로 옮기는 데에 대한 수수료는 어디서 보는 거야? 지갑으로 옮기는 데에 대해서 수수료요? 내 개인 지갑으로. 그거는 여기는 플랫레이트예요. 플랫레이트. 예를 들어서, 그냥 지정가를 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누나가 하루에 지금은 2,000달러를 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저 비트코인 이거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트랜잭션 피 거래 이거예요. 이만큼이에요. 아, 여기 뜨는구나, 여기. 만 사토시. 여러분 혹시 사토시가 뭔지 모르시면 사토시는 여기서 0이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0이 앞에 8 있고 1이면 1사토시예요. 1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가장 작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네, 1사토시. 수수팔자리 수. 네, 맞아요. 1사토시.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죠. 자, 일단 이거를 보시면 등급이 나와요. 등급이 나오는데 코빗보다는 좀더 세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600 비트코인, 지난 30일 평균이 600 비트코인 이하로 내가 거래를 했으면 메이커 테이커 피가 이렇게 되고, 뭐그 다음에 쭉쭉 이렇게 해서 거래, 이게 등급이 느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메이커 테이커. 아, 파는 사람 수수료 메이커 피. 네. 그 다음에 테이커 피는 뭐예요, 사는 사람 나그네님?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수수료를 물르는 거죠. 테이크가 사는 사람? 그럴 수도 있겠다. 오케이. 아, 이해했어. 사는 사람 수수료 테이커 피. 감사합니다, 나그네님. 아, 오케이. 그래, 맞아. 이게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사고 이더리움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릴 때 수수료가 달랐어. 아, 그래요. 그거 말하는 것 같아. 오케이, 네. 저는 거래를 실시간 거래는 안 하고, 네. 어쨌든, 한번 네. 해봤지, 궁금해서. 여기 이게 있고, 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